진짜 깜빡 아빠가 말을 안 듣어서 모아.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프랭크 올렛 카메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동구한테 무슨 프랭크를 해볼 거냐, 바로 방구 몰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구는 저한테 방구를 은근슬쩍 켰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동구 앞에서 방구를 한 번도 낀 적이 없어요. 방구를 안 튼 남자친구가 갑자기 옆에서 방구를 뿡뿡뿡뿡 껴대면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볼지. 방구 어플 제가 미리 다운받아놨거든요. 동구 앞에서 몰래 이렇게 방구 어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진짜 동구 너무 배 아파. 너무 아파 진짜. 눈 땀 왜 이렇게 나? 배 아파 지금. 진짜 배 아파요. 똥만. 아. 아. 미안 진짜 동구. 네 입에 쓰는 소리 아니야? 너 땀 나는데 땀 왜 이렇게 나? 식은 땀 나 지금 배 아파. 갔다 와. 갔다 올까? 네 똥 잘 썼잖아 오늘. 아까 똥 쌌는데 왜 이러지? 니가 킨 거야? 응? 니가 킨 거야? 응. 너 아꼈어? 니가 아꼈어? 어. 왜 그래? 냄새 안 나. 원래 방금 냄새 안 나잖아. 방금 냄새 너가 뽑았잖아. 그럼 나 진짜 솔직히 너가 방금 끼는 거 한 다섯 번은 맡은 거 같아. 너 차 안에 있을 때 방구 쪽 아끼면 안 돼. 차 안에 있을 때 맨날 뿜뿜 껴대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똥이 난다는데 냄새가 떤다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똥을 많이 싸잖아. 근데 너는 똥을 못 싸잖아 되게. 근데 그만큼 너 빵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 그거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이제 빵 붙이고 다녔어? 인사고. 우리 그런 거 안 떴었잖아. 공구가 서로 나누는 것들. 몰라. 진짜 맞아. 나 진짜 쌌어. 나 진짜 싼 거 같아. 동구야 팬티 확인 한 번만 해줘. 아이씨. 이제 빵구 가도 다 텄잖아. 그냥 안 쓰잖아 이제. 빵구 끼고 틀어먹고 막 그러지 않아 우리 이제. 너 껴도 돼? 어? 우와. 진짜 내려놔. 아 배가 아픈데. 똥 싸러 가기는 귀찮고 빵구를 싸고 있어. 그냥 더 싸도 돼? 빵구는 왜 자꾸 열어? 냄새 안 나 내 빵구는. 빵구. 내 빵구 냄새 줘. 어, 냄새 안 나. 오호. 좀 뿜뿜하고 떨지 마라. 냄새 안 나지, 내꺼. 내꺼 냄새 안 나지. 이렇게 빵구 맨날 껴도 좋아? 이렇게 맨날 빵구 끼는데 좋아? 내 빵구 또 사랑해줄 수 있어? 아니. Nope. 이 빵구를 내가 어디서 미래에 나오는 거지? 빵구도 나의 일부분인데? 어, 이 일부분 아니야. 니 일부분 날려버리는 거잖아. 버릴 쓰레 음식을 쓰레야. 빵구 그때 계속 끼면 나 내가 몸이 더 줄을 거 아니야? 그럼 나의 일 0.01g 또 줄어드는 게 싫어야지. 좋아. 빵구 안 좋은 게 나가는 건데. 나도 안 되는데. 너 빵구마저 사랑할 거야. 싫어. 사랑하니까 나. 솔직히 사랑 못하겠다. 냄새 때문에. 너 왜 이렇게 고약해? 너 내가 돈 벌어서 너 저거 열심히 챙겨 먹어 락토피. 일주일에 똥 한 두 번씩 싸잖아. 진짜 심각하다 너는. 그러니까 장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아, 아파, 동작. 아파. 어, 마지막으로 빵꾸 좀 낄게. 와, 어쨌든데. 장지혁이죠. 계속 나와. 너무 시원해.